베이스볼 정민호 코치입니다. 이전 1탄, 2타, 3탄 공을 잡고 사인을 내고 플레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공을 잡고 나서 공을 어떻게 빼는지, 어떻게 빼는 게 빠른지. 포수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을 잡아서 빨리 빼서 빨리 줘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공을 잘 빼고 빨리 빼려면은 글러브 꼴집에 제대로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 손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던지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이 날라옵니다. 투수가 던지든 야수가 던지든 누가 던지든 공이 날라오면, 사회냐고 하시는 포수들 분들 보면은 글러브 위치가 항상 몸에 이렇게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가깝게 있으면 공을 잡으면서 이렇게 글러브만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놓을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러브가 살짝 마중이 나왔다가 공이 오는 그 순간에 같이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적 여유도 생기고 손도 같이 따라오면은 빼면서 실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깁니다. 자, 그런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공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공 어떻게 잡냐, 자, 대개 사인야구 분들 이렇게 잡으십니다. 공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글러브만 돌리려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공을 당기다 보면 글러브를 당기는 이 탄력으로 인해서 더 힘을 강하게 가할 수가 있습니다. 포수는 힘을 모아가지고 던지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잡아서 빨리 빼서 빨리 던져야 되는데 돌려가 이렇게 던지면 이루까지 공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날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짧은 폼에서 최대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공이 날아오면 공을 앞에서부터 끌어당기면서 이 탄력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을 더 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 빼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편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뭐 블로킹, 그리고 이루 송구 스텝, 스로잉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